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포스 댓글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이번 앨범 핫핑크는요, 저희의 7개월 만에 돌아온 정말 상큼한 앨범이죠. 올드스쿨과 걸크러쉬를 가미한 저희 핫핑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네, 핫핑크라는 단어가 나는 남들과는 달라, 그냥 핑크 아니고 나는 핫핑크야, 난 달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죠. 저희 노래에 직접 참여해주신 흑인 래퍼분들, 그리고 저희 야마엔 핫칙스 배은정 단장님과 그 남편 제로 형부가 특별 출연을 해주셨죠. 또 이제 언급이 안 된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 이제 네, 저희 노래 같이 작곡해주신 범인왕이 중에 낭이 오빠가 아나운서로 연결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를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굉장히 빨리 움직여주세요. 핫핑크가 된 이유는 그 호랭이 오빠의 추천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봤고요. 처음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밝은 색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핑크색인 것도 부담이 됐지만 일단 밝은색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고 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 좋은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푸른 계열 색을 좋아해서 원래 솔지 언니가 핑크색을 네, 제가 원래 핫핑크 뭐 레드 이런 붉은 계열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컨셉이 핫핑크여서 너무 반가웠다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애가 유일하게 힐을 안 신었잖아요. 신었던 것 같아요. 언제는 힐을 신고 싶다면서요? 아니에요. 편에서 신어보니까 언제도 신어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솔직히 이번 핫핑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파트마다 뭔가 화면에서 뚜렷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매력있게 다가오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핫핑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핫핑크. 새로에서 에스텔라님의 질문입니다.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정아양이나 혜린양에 비해서 하고 싶은 컨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은 컨셉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웃긴 거. 웃긴 거? 멤버들이랑 다 같이 웃긴 거? 어떤 웃긴 거? 약간 임창정 선배님의 무대 연기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대놓고 웃긴 거. 재밌게 하는. 재밌는. 은근히 웃긴 거 말고 진짜 웃긴 거. 그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동의합니다. 정아랑 저는요 뭔가 소녀소녀한 찰나 이런 느낌의 컨셉을 조금 해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 못 이룰 것 같아요. 네,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기회가 얼른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얼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랭이 오빠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노에미 라모스님의 질문입니다. 가수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게 됐나요? 네, 밝혀주시죠. 정말. 제가. 저는 12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부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같이 가수 놀이라는 것도 막 하면서 재밌는 놀이를 했고 한참 SE 선배님들이 되게 이제 네, 유명하실 때였는데 저는 슈 선배님이었어요. 아, 그 약간 닮았네요. 네. 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전 별로 무섭게 안 해요. 어? 근데 제가 무슨 피디님 가르치시는지 봤는데 굉장히 무섭던데. 아.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편이고 막 말투가 그렇게 너무 이쁜 말투가 아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열정적인 것이지 무섭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은 좀 무섭게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앨범집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사진으로는 액자에 퍼즐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하나만 이제 맞추시면서 제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각 멤버들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그 엘리언니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그 놀리 그러니까 언니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저희 모두를 까죠. 네, 뭘 놀리는 걸 보고 팬분들이 정해주신 별명이고요. 모두까기 모두까기. 네, 모두. 네, 그리고 혜린 언니는 네 귀여운 별명이 있어요. 쩝쩝이라고 밥 먹을 때 쩝쩝쩝쩝 먹어서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요즘에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요새 치는 별명 매생이가 아 요즘은 원래는 안형이라는 별명이었는데 요즘 매형이라고 매생이 매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언니가 허 어멈이라는 네. 네. 그런 별명이 있고 허 수달, 네 수달, 허 독가, 허 원술지, 허 술지 그리고 만두. 정화 양은 또 허 똥조. 저희 좀 하는 것은 무슨 말죠? 허 허라 하는 거. 허는 여기 저 집에서 봤어요. 닭털보 별명으로 치는 거라고. 허리 많으면 고기 많아. 허리 많아 고기 많다. 뭐 기린. 네. 쩡쩡. 네. 쩡쩡이. 털쩡. 패스! 엘리씨! 곡 쓰실 때 언제 영업받은 정답을 받으세요? 네, 보통 저는 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고요. 제 경험이 아닐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곧 멤버들이란 뜻이겠죠? 이런 거 밝히면 안 돼요. 노래 나올 때마다 우리 얘기인 줄 아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막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 영감을 얻기도 하니까요. 너무 이 친구들 뭐 언니나 친구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의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에게 좀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EXID 핫핑크로 다시 컴백했으니까요. 핫핑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EXID 레고 안녕. 그냥 느껴도 있을게 너 위해서. 모두 갈 수 있는.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언니 네 무조건 중국어로 했어. Yes I do. Yes I do. Why? Why 니? 谢谢. 아주 멤버실 때. 와타시타치와 Yes I do. 요로시쿠 님의